안녕하세요. 사회버득입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사회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 보실 텐데요. 장면을 보시면 백이 일본으로 잡으러 온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갇혀 있는 흑의 6점, 이 6점을 살려내는 문제인데, 문제의 난이도는 1단에서 3단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오늘의 문제는 정말 고정관념을 깨서 기적처럼 살려나가는 그러한 요소를 발견하셔야만이 이 흙의 6점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되셨다면 저희 사흘 바둑과 함께 한 문제 같이 풀어보시죠. 우선 장면을 봤을 때 백이 일본에 들어와서 흙이 안쪽에서는 살수 있는 궁도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이곳을 두더라도 뻗으면 살 수가 없는 궁도이고, 안쪽을 먹을 쳐 간다 하더라도 위쪽을 두었을 때 흙이 살수 있는 궁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 바깥쪽에서 흙의 3점, 이 3점을 잘 이용해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수가 이곳의 한 칸이죠. 딱한 칸을 띄어서 위쪽을 치받는 것은 넘어가서 깔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끼우는 수가 강력해 보이지만, 네, 막으면 단수를 쳐서 이직은 배 강력하죠. 하지만 여기서 흙은 아래쪽에 빠지는 수가 좋은 수 있죠. 네, 깔끔하게 연결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백이 입구자를 두어서 흙을 압박을 하고 싶은 장면인데, 여기서도 흙은 기가 막힌 수가 있어요. 어떤 수가 있냐면 가만히 여기를 빠지는 수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떡수처럼 보이지만 치받는 다면은 이어서 살 수가 있고, 이곳을 끼어 간다면 그때는 반대쪽을 딱 찍는 수가 아주 기똥찬한 수 있죠. 근데 지금 흙돌을 끊어갈 수가 없어요. 끈찬이 빠지면 일선의 돌들이 다 빠져지면서 자충으로 연결이 가능한 것이죠. 네, 이으면 있고, 위쪽을 이어도 아래쪽을 이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도 그렇다면 여기 단수치고 네, 이렇게 친 다음에 그때 치받으면 이거는 죽은 거 아닌가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을 때꽉 있고 막더라도 이어간다면 이 치중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오공도에 걸리면서 살 수가 없죠. 네, 아마 고정관념에 빠지신 분들이라면 백이 9번을 딱 치받았을 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실 듯한데, 흙은 이 장면에서 바깥쪽을 막는 수가 기똥찬 수이죠. 있는다면 때려서 이어도 이어서 일선으로 기적처럼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좋은 수들이 많아가지고 이 흙의 돌들은 2번을 한 칸을 뛴다면 살 수가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2번은 오늘의 문제 정답이 아니죠. 네, 백은 지금 입구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만히 빠지는 게 아주 좋은 수예요. 네, 이곳을 가만히 빠졌을 때살 수가 없습니다. 호구를 치자니 찝고 있는 다면은 아래쪽에 붙여갔을 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반대쪽을 치받는 것도 이 역시 먼저 끼어갔을 때 옥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딱 젖혀간다면 살 수가 없죠. 지금 2번이 상당히 좋아 보였지만 2번은 성립하는 수가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정답이 어딜까요? 그렇다고 두 칸은 어떨까요? 지금 마감만 준다면 아까와 다르게 이곳을 뻗어가지고 살 수가 있겠지만, 네, 이진행은 살았죠. 빠져도 쭉 막아서 두 점을 잡고 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여기를 또 먼저 젖혀요. 이곳을 딱 젖혀가지고 넘어간다면 그때 흐름 타고 막아서 살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정답이 어디일까요? 일단 문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힌트가 이 바깥쪽에 있는 흙 3점, 이 3점을 잘 이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곳에 젖히고 싶은 장면입니다. 이 수가 아주 재미난 수인데요. 지금 막을 때 붙인 다면은 그냥 빠지는 것은 막아서 네, 이진행은 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래쪽에 단수 치는 것도 이 역시 빠져가지고 네, 때린 다면은 치받아서 살고, 끼워서 잡으러 온다면 바깥쪽을 이어서 이 역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백도 이 장면에서
엄청 재미난 수가 있어요. 이 장면에서 이것을 젖혀 버립니다. 딱 젖혀 가지고 끊으면 아래쪽을 단수 쳤을 때 패를 피할 수가 없죠. 네, 패는 틀렸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수가 있는 게요. 그냥 붙이면은 젖혀서 패가 나니까 이 장면에서 아래쪽에 한칸 뛰는 수가 또 귀동찬수예요. 젖히면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찔러가는 수가 또 부활을 하고요. 단수치고 막으면 막아서 살아갈 수가 있고 이곳을 끊어 가는 것도 위쪽을 찔러 갔을 때 때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치받아 간다면 살아갈 수가 있죠. 이러한 수익기가 있어서 지금 2번의 수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오늘의 문제의 정답 2번도 틀렸습니다. 네, 왜 틀렸냐면요. 여기서 백이 한 칸을 띄어버려요. 치받는 것은 가만히 빠지면 살아갈 수가 없고 흙도 아래쪽에 붙이는 수가 비장의 한 수이지만 이 역시 맞고 여기를 때려갔을 때찰 수가 없죠. 아, 정말 신기한 문제죠. 지금 단수를 치면은 이어가지고 패를 피할 수가 없고, 언뜻 보면 위쪽을 끊고, 네, 이렇게 단수 또 한번 막아서 백이 자충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반대쪽을 끊어 가면은 패를 피할 수가 없어요. 딱 때릴 때 막아서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 이쯤 되면은, 그렇다면 정답이 없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의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일선에 한칸 띄는 수였습니다. 네, 이 수가 정말 떠오르지 않는 기가 막히게 좋은 한 수예요. 지금 이 수의 뜻은 일단 젖히면 반대쪽을 젖히고요. 끊어도 위쪽을 시원하게 끊고 나와서 팩을 잡을 수가 있고 막자니 찌르면 많이 본 모양이죠. 막자니 찌르면 많이 본 모양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곳에 빠져서 잡으러 온다면 이때는 위쪽에 붙여가는 수가 아주 귀동찬수입니다. 근데 2번과 4번이 아주 좋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치받는 다면은 막아서 살아갈 수가 있고 입구자도 마찬가지예요. 입구자를 둔다면 밀어서 끼우는 것은 반대쪽. 치받는 것도 이곳을 이어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네, 지금 2번이 좋아서 뭐 이런 거 두면은 사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면 백이 여기를 붙이면 어떡하지?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붙였을 때 지금 그냥 젖히는 것은 치받고, 막으면 잡혔고요. 그냥 이곳을 젖히면 끊어가지고, 이것도 또 오싹한 모양이죠. 딱 때린 다면은 끊고, 돌려쳤을 때도 끊어 간다면 패를 피할 수가 없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2번도 3번에 붙여간다면 못 사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3번을 붙인다면은 흙은 한번더 뛰어가는 수가 아주 귀동찬수입니다. 네, 2번을 뛰고 붙여가도 한 번을 뛰어가는 수가 오늘의 문제의 킥이었습니다. 네, 지금 뻗으면 있고 젖히면 끊어서 깔끔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의 정답은 2번을 한칸 띄고 위쪽을 붙일 때한 칸을 띄어가는 것이 오늘의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유단자 사활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꾸준하게 한 문제씩 풀어가시면서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신다면 아주 흐뭇할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강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